전통 시장 시작해야 되는데. 아, 혜연 씨 어디 가세요? 혜연 씨가. 혜연 씨 왜 안 와요, 혜연 씨? 저를 부르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 뭘 저렇게 많이 챙겼어요? 어제부터요. 어제부터. 선배님, 다가오는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부부의 날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요. 또 부부의 날에 저희가 창원 독일 부부시장에 왔잖아요. 네. 부부의 날에는 부부끼리 서로 장미꽃을 선물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제가 또 상인분들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오, 이런 센스 바람지. 선배님 뭐 준비한 거 없으세요? 아, 저도 상인분들 드리려고 네. 꽃을 준비했잖아요. 어, 안 보이는데. 무슨 꽃? 어머.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독의 부부시장 속으로 출발! 꽃 받으세요! 저희와 함께 창원으로 가보시죠. 받으세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지닌 부부의 날은요. 1995년 5월 21일. 처음 경상남도 창원에서 권재노 목사에 의해 처음 시작됐는데요. 부부의 날 운동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 창원독의 부부시장입니다. 아. 부부의 날 발언지답게 이 시장에는 부부인 상인들이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30년 차 부부입니다. 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나오네. 아, 이거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의 부부시장에 오면은 꼭 먹어봐야 되는 게 있을까요? 아니, 난리 났다. 여기요? 난리 났다. 어딘데 난리가 나요? 아이고, 야, 직접 안내까지 해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부부 꿀살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 잠깐만. 야, 이쁘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이 부부 꿀살기는요. 부부의 날을 맞아 떡집 사장님이 특별히 만든 떡이래요. 오, 부부의 날 떡이 있어요? 신랑, 신부. 어머. 이거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긴요. 바로 먹어 봤습니다. 너무 웃으면서 신부를 갈라먹는. 완전 쫄깃해. 얼마나 맛있길래 선배님 눈이 저렇게 커지는지 저도 얼른 먹어봤어요. 기분 좋아져. 기분 좋아져. 떡 사세요. 맛있는 떡 사세요. 너무 맛있네요. 안에 또 이제 꿀이 발라져 있으니까 달콤하니 좋은데요. 네.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어린이날에는 스마일 꿀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좋으시네요. 네, 손님들에게 늘 새로운 떡을 대접하고 싶었던 부부는요. 매일 다른 모양의 떡을 만들게 됐다는데요. 전문가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 부부. 알고 보니 시장의 새내기 상인이랍니다. 한지는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어머. 6개월? 아유, 얼마 안 되셨네요. 일은 한지는 지금 이제 10년째 됐고요. 일을 해. 그 10년간의 노하우를 이제 얼마 전에 네네. 딱 가게를 차리시면서 지금 이제 쏟아놓고 계신 거죠. 부부의 날 맞아서 준비한 부부 꿀살기 맛보러 여기로 오세요. 부부살기 전국 배송도 가능해. 전화로 주문하세요. 예, 꿀살기 지금 나갑니다. 나갑니다. 아름다운 두 분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장미꽃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만든 맛있는 꿀설기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 배에서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간식은 알았어.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맛있는 거 없을까요? 자, 저기 불이 반짝반짝한데 저기 뭐죠? 심상치 않은데요. 저런 데가 또 맛있는 집이거든요. 그럼요. 네. 아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사장님 족발 하시는구나. 예. 네. 저희가 조금 특이한 게 냉채족발이 제일 특이해요. 여기 냉채족발은요, 족발과 해파리, 그리고 오이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세 가지만 들어간다는데요. 일명 냉채족발 삼합입니다. 한 입 딱 먹는 순간 코가 뿡 뚫리는 게 이른 더위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뻥 뚫린다. 냉채족발 삼합이라니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요. 족발 삶는 것부터 소스까지 사장님이 직접 만드셔서 그런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맛있어요. 촉촉한 족발과 이 냉채와 오이의 만남이 그냥 입안을 깔끔하고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창원 독의 시장으로 오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야, 코가 그냥 뿡뿡뿡 뜨리면서. 이건 3초마다 계속 먹어야 돼요. 1초라도 안 먹으면 이 일.
이렇게 초조한데 삼촌은 어떻게 기다려. 아, 삼촌마다 계속 먹어야 돼. 그냥 동날 때까지. 너무 맛있어. 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가훈 족발의 인생을 걸었다. 족발의 인생을 걸고 쉼없이 달려왔던 지난날. 그 원동력은 바로 가족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아빠! 아이고. 이쪽으로. 아이고. 야. 누가 봐도 족발집 아들입니다. 네. 오, 다들 튼튼하네요. 귀여워. 아, 가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 어때요? 자랑스러워요. 멋져요. 말도 너무 예쁘게 한다. 내 자식도 아닌데 그냥 머리를 쓰다듬고 싶을 정도로 이 얘기 하나에 열심히 나와서 네. 일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아빠, 힘내세요. 아이고, 예쁘다.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야, 박수! 근데 왜 은하시겠어, 진짜. 야, 등치가 이만한데 이렇게 파묻히네요.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 언제나 지금처럼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시 시장 구경에 나섰는데요. 오후가 되니까 저녁장을 보러 온 손님들로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김한 씨. 네. 아, 맞습니다. 예. 아유, 두 분이 꼭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뭘 사셨어요? 저희 어머나. 강정이랑 예. 경과빠? 아. 아, 경과를 진짜 많이 들어갔네. 네. 아, 이거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오. 어디 가면 있어요? 어디 가면? 여기, 여기 건너면은. 아, 여기 가면. 아,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버선발로 저희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아, 반가움을 주체를 네. 못하시네. 저 안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직원분이세요? 아니, 남편입니다. 아, 남편분이시구나? 아니, 지나가는데 어떤 손님분들께서 네. 수제 견과빠가 맛있다고 맞아, 하셔가지고. 맞아, 엄청 맛있다고.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한 수제 견과빠의 맛이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일단 먹음직스러운 모양새는 합격. 과연 맛도 합격일지 얼른 먹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견과빠가 아니에요. 그냥 건강빠입니다. 진짜 이거 네. 건강빠네. 네. 견과류가 몇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14가지 들었어요. 14가지 뭐뭐 들어가는지 빠르게 한번 읊어주세요. 잠깐만. 아, 사장님도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자, 준비 시작! 자, 호두, 아몬드, 브라질 넛트, 키리, 호박씨, 에버레이시, 생강, 그린베리, 캐슈넛, 금포도, 키리, 땅콩, 사타이, 흥미. 야, 들어가네요. 너무 많아. 아무것도 못하실만 하네요. 컨닝 하셔야 돼. 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가격인데요. 맛과 건강을 챙기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셨다는 사장님. 그 곁에는요,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오! 세계 최고의 남편? 아니, 세 개를 다 가보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바램도 있고, 네. 예. 인정도 하고. 네. 둘 다. 네, 둘 다. 저희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네.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해 왔어요. 부부의 날에는 서로 장미를 주시면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주시면서. 그래. 예, 아우, 좋아요.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만드는 영양 가득 수제 견과빠는요. 전국 배송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쩌십니까? 그리고 저희는 또 다른 상인들의 이야기를 찾아 나섰는데요. 또 어떤 분들이 계시려나. 어? 이게 뭐야? 닭이. 귀여워. 아, 귀여운 닭이. 사장님 한번 불러볼까요? 사장님! 사장님! 아, 사장님이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이런 용도였나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부부 맞으시죠? 예. 아, 누가 봐도 부부시네. 심지어 닮으셨어. 네. 닭이 너무 빛나요, 지금. 그러니까요. 닭이 아, 네. 날 좀 사가라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나 좀 이쁘게 봐달라고. 저희 남편이 작업을 해가지고 뭐 부분육, 뭐 순살이라든가 다리살 이렇게 부분육을 따로따로 이렇게 다 판매하고 있어요. 항상 이제 아침 일찍 물건을 받아서 예. 싱싱하고 좋은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옷차림부터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이유는 가게 안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닭집을 운영하면서 작품 활동을 해오신 건데요.
이렇게 함께 작품을 만드는 게 오랜 취미이자 행복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캘리그래피를 남편은 서각을 하시는 거예요? 멋지시죠? 아, 여기 지금 써 있는 글씨, 야 이게 또 좋은 내용이 써 있네요. 네, 뭐라고 읽죠? 연근 남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난초의 마음과 소나무의 굳은 절개의 성품을 예. 닮아라. 부부 상인으로서 또 열심히 장사하시겠다는 네. 그런 마음이신 거죠. 예. 와, 또 이렇게 직접 쓰셔가지고 예, 거의 뭐 어명인데요. 예. 아, 어머나 여섯 시내 고향 연근 남매 화이팅. 독자를 써주신 거예요? 아, 저희도 준비한 선물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오, 부모의 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술가 부부가 판매하는 싱싱한 닭도 꼭 기억해 주세요.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창원 도계 부부시장에는요. 값도 싸고 맛도 있는 다양한 먹거리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상인들 좀 보세요. 머리색부터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부부시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 머리 보니까 약간 파프리카 같기도 하고. 머리 색깔. 당근 색깔 같기도 하고. 당근 색깔 같기도 하고. 아, 사장님의 열정이 머리에 다 담겨 있어요. 네. 열정이 뿜뿜 넘치는 사장님은요.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그런데 이 가격 보이시나요? 싱싱한 제철 채소가 단돈 1,000원입니다. 저희들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4시간 반짝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반짝 세일. 반짝 세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 매일 시장을 봐오거든요, 좋은 물건을. 아. 예. 그래갖고 사게, 진짜 예. 품질 좋은 물건을 사게 팝니다. 새벽 3시에 예. 물건을 사게? 사게 파시는구나. 예. 두 분 다 고향이 이쪽이세요? 밀양입니다. 아, 밀양이시고? 예, 예, 예. 저는 부산입니다. 예, 예. 부산이시고? 예, 예. 오. 아니,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둘이 선 봤습니다. 선? 예. 아. 40일 만에 결혼했어요. 40일? 네. 그 와중에 데이트하면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하고. 예, 데이트 시어머니랑 같이 보고. 아니, 아니, 영화 보는데 옆에 시어머니가 예. 같이. 예. 옆에 아니고 가운데. 우리 어머니 가운데, 가운데. 계신다. 불편하다. 그게 인연인 거죠, 그게. 예. 예. 그래, 예. 인연인 거죠. 평생 함께할 동반자가 곁에 있으니까 언제나 행복하다고 말하는 부부. 고생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저희가 일손을 도와드렸습니다. 여기도 1,000원입니다. 싹 다 1,000원이에요. 여기 자주 오세요? 금요일에 행사한다고. 알고 계시는구나. 아, 그래서 요 시간대 나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가득 썼는데 만 원밖에 안 아니,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만 원의 행복이네. 아, 저만큼 다 대박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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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아니 주황색과 파란색이 만났습니다. 자석 아니에요. 아, 혹시 이 가게랑 뭐 연관 있으세요? 예, 네, 지난 행님입니다. 아, 지난 행님. 아, 야, 오늘 어떤 거 들어가시려고? 오늘 쌍추 오이. 아, 쌍추. 쌍추 오이. 대파 한 단 이렇게 했는데 얼마요? 6,500원. 6,500원 말도 안 돼요. 착한 네, 가격에 착한 가게. 고향에 오셔서 경매로다가. 감사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분들이 제철 채소를 구매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부가 운영하는 채소 가게 자주자주 찾아주세요. 따뜻한 봄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창원 동해 부부시장으로 놀러오세요.